여러분, 2019년도 5월 6일 윤나목 TV 여러분 찾아왔습니다. 오늘 주제는 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주님은 대답하셨습니다. 너의 이름은 성은 정이고 이름은 복자이다. 정복자이다.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들은 바로 남자와 여자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1장 29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남자와 여자고 그리고 최초의 가정에게 이 다섯 가지의 복을 주셨습니다.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 다섯 가지의 그 명령을 주셨는데 이 위대한 명령, 정말 세상을 이끌어갈 이런 놀라운 이런 명령 다섯 개를 가정에게 주는 것을 보고 제일 먼저 그것을 보고 있었던 것이 사단이죠.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이 세상을 정복하도록 하나님의 숨을 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닮은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다섯 가지 귀한 명령을 가정에게 주었는데 이 사람이 창조되기 전에 그 전에 천사들이 먼저 이렇게 존재했기 때문에 이 가정에게 주는 이 위대한 명령을 듣고 있었던 것이 바로 사단입니다. 사단은 자기가 하나님같이 이름이 높아지고 그리고 자기가 예배를 받고 자기 이름이 높아지기를 바랬는데 이 위대한 명령을 가정에게 주는 것을 보고 이제 가정만 쓰러지면 이 모든 정복하는 능력이 나에게 오겠구나. 그래서 가정을 공격하게 되죠. 그러나 가정이라는 가장 단위 속에서도 또 제일 먼저 쓰러지기 쉬운 여성을 공격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자가 쓰러지면 남자가 자연히 쓰러지게 돼 있고요. 또 남자, 여자, 부모가 쓰러지면 자녀들은 함께 쓰러질 수 있다는 이 원리를 알고 이제부터 사단은 가정을 공격해서 또 여성을 공격해서 그리고 자녀까지 쓰러지게 해서 이 모든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을 자기가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사장을 보면 사단이 주님을 세 번 유혹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말씀으로 그 유혹을 적절하게 물리치십니다. 그 말씀이 구약에 있는 말씀들을 인용하셨죠. 그래서 우리도 그 원리를 깨달아야 돼요. 사단을 이기고 물리치는 방법은 다른 왕도가 없습니다. 그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으면 사단은 물러가게 되어 있어요. 말씀이 무기입니다. 이 말씀으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나님은 인간에게 부탁하셨던 것입니다. 말씀을 선포하면 정복하는 것이고 말씀이 없으면 정복당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있으면 다스리는 것이고 말씀이 없으면 다스림을 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면 정복을 당하게 되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정복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없으면 정복당하고 종, 노예 생활을 하는 것이고 말씀이 있으면 진리 가운데 자유롭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어느 가정이고 이 마귀가 지금 들어가서 그 가정을 깨려고 하지 않는 가정이 없다고 보아도 좋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인의 가정도 이 마귀들이 그 새빵을 얻어가지고 아주 조금씩 이렇게 침투해 들어오면서 우리를 장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그 마귀를 쫓는 은사를 받았는데 마귀를 대적한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 축사의 은사를 갖고 있다는 사람이 안차를 한다든지 소리를 크게 지른다든지 물리적인 힘을 쓰는 사람들 많지만
실상은요, 마귀는 말씀에 의해 쫓겨나가게 돼 있습니다. 말씀과 십자가, 성만찬. 그래서 저는 성경 말씀이 적절하게 생각이 안 날 때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거룩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평강이시다. 이렇게 하나님이 누구시다 하고 선포하면 이 말씀들을 사단이 제일 두려워하고 쫓겨나가는 것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이 말을 가장 싫어요. 또 하나님은 성결하시다. 하나님은 진리이시다. 이런 말씀을 너무 싫어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성경 말씀이 생각이 안 날 때는 이렇게 하나님은 누구다? 라고 자꾸 그 앞에서 선포를 하게 되면요. 그러면 사단이 쫓겨나게 됩니다. 우리가 안차를 하고 여러 가지 지압을 하고 뭐 소리를 크게 지르고 때리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 너무 안차를 심하게 받아서 죽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 예수님도 한 번도 마귀를 쫓을 때 안차를 하지 않으시고 말씀을 선포함으로 마귀를 내쫓았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을 공격했다, 괜히 두렵고 불안하다, 떨린다 이럴 때는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있는 말씀이 가장 좋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사단아 나는 너에게 속지 않는다. 네가 지금 주는 두려운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 아니고 너의 사단에게서 온 것이기 때문에 나는 속지 않는다. 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니 너는 떠날지어다. 이렇게 선포해야 됩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요한일서 4장 18절 이 말씀입니다. 바로 두려움이 있다는 것은 온전한 사랑이 우리 안에 없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주님은 사랑이십니다. 주님은 나를 사랑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나를 구원했습니다 하고 주님의 사랑을 계속 강조하고 주님 사랑의 기름 부음을 저에게 부어주세요. 그럴 때 사랑에 온전하게 임하면 두려움의 영은 쫓겨나게 되어 있습니다. 임할 때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요한복음 8장 32절의 말씀처럼 정말 진리가 나에게 풍성하게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짓의 영이 임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진리이시다. 하나님은 진리이시다.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진리의 성령에 오시면 모든 거짓된 것이 드러날 것이다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면 조용하게 얘기해도 마귀는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재물, 비난, 비교, 박해, 탄압, 시험, 질병, 유혹, 무시, 욕심, 미움, 분노, 여론, 명예, 슬픔, 두려움, 비겁, 음란함에 정복당한 우리들. 그렇다면 이런 것에 전부 정복당했다면 과연 당신이 정복한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것 하나라도 여러분이 정복하고 다스리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정말 우리가 너무 음란한 마음 때문에 우리가 그 주님의 그 계명을 지키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고 그냥 대대로 가난하고 재물의 유혹을 받고 남이 사회 여론 네 그냥 이리 휘몰리고 저리 휘몰리고 그래서 든든하게 주님 앞에 서 있지 못하고 거기에 쓰러지고 거기에 비겁하게 도망가고 여러분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정복하고 당당하게 대담하게 일어선 것은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왜 정복을 당했을까요? 왜 정복을 당했을까요? 여러분은 그 말씀이라는 무기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당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정복자라는 것을 아십니까? 성은 정씨요. 이름은 복자입니다. 우리는 정복당하는 자가 아니고 정복자의 영성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정복자의 영성을 허락하신 주님, 우리가 정복하고 다스리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주님, 하나님 그렇지 못한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정치성을 주셔서 사단에게도 이기고 가난과 그리고 재물에 대해서도 음란함에 대해서도 정복하고 주인 노릇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모든 면에 있어서 이렇게 종노릇하고 있는 우리들을 오늘도 말씀으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이 더욱더 말씀을 먹고 말씀을 선포하면서 사단을 대적하면서 참으로 자유한, 진리 안에서 자유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도 두려움과 그리고 불안함과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주님은 사랑이십니다. 모든 마귀의 역사가 떠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도 질병에 노예가 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주님, 주님은 여호와 라파,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영적 전쟁에서 쓰러져 길거리에 폐잔병처럼 넘어져 있는 사람들 있습니까? 전쟁은 주님에게 속한 것이요, 여호와 니시아 하나님, 그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미래가 불안합니까? 그래서 미래에 어떻게 살지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주님께서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고 최선의 것으로 준비하시는 주님이고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입니다. 오늘도 이 동영상을 보고 마음의 깨달음을 가진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사랑의 기름 부음으로, 진리의 기름 부음으로, 그리고 또 부지런하게 말씀을 먹고 선포하고 대적하는 자들이 되도록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의 책들이 이북으로 나오기까지는 다음 책들은 PDF 파일로 제가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신부여 이렇게 치유하라. 이 책도 가능합니다. 자녀를 부요케 하는 365일 축복기도. 여러분 4월과 5월 그 기도의 동영상을 보셨죠? 그 기도가 365일 매일 그렇게 선포된다면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부요한 기도의 세이빙북을 갖게 될까? 여러분들 이 책 365일 기도문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말씀보약 2000이 있습니다. 이거는 그 뭐 고치시리라 그런 말씀보약들. 그래서 제가 말씀보약 동영상을 올려놓은 그 모든 것의 원문이 되는 것인데, 이렇게 우리가 그 매일매일 선포하면서 할 수 있는 기도문들, 그리고 우리가 랜드워크할 때 사용하는 기도문, 그리고 많은 또 이 말씀보약으로 설교하는 내용들이 올라가 있습니다. 국민은행으로 우리가 파일 가격은 만원입니다. 그리고 주문은 yunnamok@gmail.com으로 연락해 주시면 제가 곧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책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40~50권 되는데 이 책들이 이북으로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모두가 편안하게 자기 모빌 이런 데서 이북으로 읽을 수 있는 날이 오도록 여러분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보고 좋으셨으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튜브에 들어가시면 200여 개 이상의 동영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윤나목 북자리에서는 여러분이 모두가 들어오셔서 정회원이 돼서 마음대로 여러분 자유롭게 옛 자료와 최근의 자료를 모두 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이런 주제로 만나 뵈어서 반가웠습니다.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셨고 어떤 inspired, insight 이것을 여러분에게 주셨다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